안녕하세요. 덴탈빔 박성원입니다. 오늘 하실 분은 60대 중반 남자 환자로 발치한 지는 약 한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힐링이 X세상에서는 좀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라테랄로 여는 것보다는 크리스탈로 여는 게 좀 더 유리할 걸로 보입니다. 크리스탈로 열고 트래핀 바로 좀 본을 따고 그 다음에 다시 그 홀을 넓히고 그 다음에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들어 올려서 그래프트를 하고 다시 픽스처를 심어서 다시 들어 올리는 형태가 가장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해보고 나서 하다가 중간에 라테랄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해보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셀라인으로 다 깨끗하게 씻습니다. 이분은 바깥쪽에 토러스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사이너스가 리치 자체가 폭은 굉장히 좋으신데요. 상하관계 이쪽으로 뼈가 없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이 안쪽으로 리치 쪽으로 접근을 해서 할 거고요. 리치 쪽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판단하면 라테랄로 열어서 라테랄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할 겁니다. 열기는 리치 쪽으로 엽니다만 일부러 약간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열고요. 보시다시피 이 부분에 지금 크래프트 본이 별로 없죠. 들어가고 다시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라테랄 어프로치도 준비를 해놨죠. 일단은 크리스탈 어프로치를 위주로 할 텐데 라테랄 어프로치도 고려를 해서 절개선을 넣었습니다. 본들은 일단 모아 놓을 겁니다. 지금은 일단 트래핀바 세트 중에서 4350을 먼저 쓸 겁니다. 여기 일단 이 4350을 먼저 쓸 거고요. 보통 4350 쓰거나 3845 둘 중에 하나를 제일 많이 씁니다. 오늘 일단은 3845를 먼저 쓰겠습니다. 3845의 장점은 5.0을 바로 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트래핀 하고 나서 여건이 괜찮다면은 5.0을 바로 심을 수 있을 거예요. 보시면 본이 이렇게 채취가 되었고요. 오스테오톰으로 일단 위쪽에 확인을 합니다. 트래핀바를 쓸 때 똑바로 들어갔다 나오면 본이 이 안쪽에 있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안쪽에다 붙여서는 바로 쳐서 올립니다. 위쪽으로 그러면 본이 바로 멤브레인에 붙어서 올라가겠죠. 위로 리바운드가 보이시죠. 다 떨어져서 올라갔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기서 리바운드가 있습니다. 떼어서 본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실 수도 있고요. 위에 바로 붙여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아래쪽에서 다 되는 케이스로 보고 이렇게 해서 바로 본을 넣을 수도 있고요.
또는 본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지금 왼쪽 위에 D번자 같은 경우에는 트래핑 바람 본을 바로 집어넣었고요. 넣고 봉그래프트 하실 수도 있고 여기는 떼어냈죠. 그러면 봉그래프트를 하고 트래핑 바로 다시 밀어 올릴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하기 전에 먼저 소킹을 좀 시켜야 되고요. 앞에 거는 살짝 흔들어서 트래핑 바를 써서 트래핑 바 속에 본이 딸려 나온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처럼 본을 먼저 넣고 본을 먼저 아티피셜 본을 넣고 그 다음에 본인의 셀프 본을 넣을 수도 있고요. 이때 이 트래핑 바는 분쇄시킬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트래핑 바에 있던 본들은 트래핑 바에 있는 본이 먼저 들어갔죠. 바로 멤브레인에 붙어서 들어갔다고 올라갔다고 봐야죠. 이 두 가지 방식은 양쪽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미리 한번 어프로치를 해봐야죠. 충분합니다. 60 평선을 카스프 쪽으로 정확히 가 있습니다. 44 정도면 너무 낮고요.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특별하게 뭐 그런 건 없고요. 드릴링 없이 트래핑 바로 할 수 있다는 거. 만약에 이번에 트래핑 바로 해서 마음에 안 들었으면 라테랄 윈도우를 열었어야 됐겠죠. 근데 라테랄 윈도우를 열지 않고 바로 트래핑 바를 이용해서 코로나 어프로치를 해서 크레스탈 어프로치로 끝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앞쪽은 본을 트래핑 바에 붙여서 빼냈고요. 뒤에 거는 본을 멤브레인에 붙여놨죠.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이너스 베이스에다가 본을 붙여서 올릴 수도 있고요. 본을 떼어내서 분쇄해서 쓰시거나 다양하게 쓰실 수 있죠. 오늘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끝난 것 같고요. 원래 라테랄로도 어프로치를 할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뭐 워낙 깔끔하게 끝이 나서 라테랄 어프로치는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패스형 미러 한번 보여줄까요? 다 보여요? 네. 오늘 수술은 아주 깔끔하게 잘 되었습니다. 뭐 특별한 문제 없이 라테랄로 열지 않고요. 그냥 클래스탈로 해결을 했습니다. 27번 부위는 트래핀을 수직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바로 멤브레인에 붙어있는 상태로 밀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그래프트를 했고요. 26번 부위는 떼어낸 다음에 트래핀 바 속에 본을 붙여서 떼어냅니다. 그러려면 약간 드릴링 할 때 살짝 이렇게 원뿔 형태로 살짝 흔들어 주면 잘 떨어져 나옵니다. 27번은 그냥 스트레이트로 딱 들어갔다 나와서 본을 트래핀 바로 안 떼어냈고요. 휘나이더 멤브레인에 본이 붙어 있는 거죠. 트래핀 드릴로 트래핀 한 본이 붙어 있는 거고요. 휘나이더 멤브레인에. 그래서 그냥 바로 오스템으로 쳐서 올리고 본그래프트를 하고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휘나이더 멤브레인에 의한 블러드 서프터가 있는 거고요. 27번은. 26번은 떼어낸 다음에 그거를 분쇄골로 할 수도 있고 다시 그냥 그대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분쇄골로 하진 않았습니다. 양쪽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상에 확인하기는 그냥 하는 것은 좋고 결국 리모델링 된다는 관점에 있어서는 분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6번 부위에는 떼어낸 본을 넣고 다시 그래프트 머티리얼을 채우고 임플란트 식립을 하였습니다. 둘 다 고정이 잘 나왔고요. 요 엑스레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올라간 부위가 상당히 명료하게 보입니다. 상당히 명료하게 보이고 지금은 픽처에 의해서 텐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물질은 좋지 않았습니다만 언더드릴링 해서 고정력은 어느 정도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로딩하거나 힐링 어버트먼트를 할 정도는 아니고요. ISQ로는 뭐 40에서 50 정도 나왔고요. 뉴턴 게이지로 봤을 때는 10뉴턴 이하의 힘으로 돌려도 돌아갑니다. 5뉴턴 정도에서도 돌아갈 정도로 지금은 고정력이 좋지 않으나 현 상태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ISQ 밸류로 65에서 70 정도가 나올 것이고 아마 뉴턴 게이지에서는 30뉴턴이나 35뉴턴 정도에서는 문제가 없을 거고 50N 이상의 힘에서는 조금 불안한 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6개월 후에 ISQ 밸리가 70 이하라면 PMMA로 템포러리 크라운을 한 3개월 정도 하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깔끔하게 아주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